안녕하세요. 경미홈 쇼핑 MC 최여원입니다. 저희 경미홈 쇼핑은 나 홀로 집에서 경매 물건을 홈쇼핑 한다는 컨셉으로 매주 신권으로 올라오는 경매 물건을 구독자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저와 함께 진행을 맡으실 이재우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조 MC를 맡은 이재호입니다. 그리고 경매 홈쇼핑에서 저희 물건을 소개해 주실 시장 분석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장 조사를 맡은 김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락잔금 대출을 맡은 홍중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수지와 용인에 있는 베스트 5 물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금주에는 안산과 시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과 시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GTX C라인의 추가역 가능성에 따라서 지난해에 의왕, 안양, 안산, 시흥 등 한때 부동산이 많이 가격이 들썩였던 곳인데요. 금주에는 지난주와 같이 베스트 5 5개의 물건과 또 하나 이벤트 물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사실 저희가 추천하는 물건을 저희 전문가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추천해 드리는 물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매 물건 베스트 5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이사님, 저희 한주 동안 준비하신 물건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경매 홈쇼핑의 금주의 베스트 5첫 번째 물건입니다. 첫 번째 물건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5220이고요. 안산시에 있는 힐스테이트 중앙이에요. 자, 물건 종류 보시면은 아파트시고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533에 위치해 있고 힐스테이트 중앙 브랜드 아파트 103동 2003호예요. 로얄층이시죠? 물건 내역을 보시면요.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습니다. 1152세대고요. 공급 면적은 31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자, 안방 기준으로 남동향에 대해 있어서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그 지하 주차장 진짜. 전부 다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중앙역에 도보 5분. 사실 여기 지역이 고잔동인데 여기는 중앙역이에요. 안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서 도보 5분에 있고요. 시장 조사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직전 최고가가 8억 9천, 21년도 27층이었고요. 현재 매매 호가는 6억 9천에서 8억. 저희가 조사한 금매가는 7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시면은 올해 2월 달에 3억 7천에 거래됐고요. 제일 중요한 경매가. 경매가 보시면은 감정평가액이 9억 6백이고요. 자, 1회 유찰돼서 6억대예요. 아, 6억대. 6억대. 6억대면 금매가보다 낮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한번더 유찰되면 4억대. 엄청나죠? 자, 우리가 명도 난이도는 하예요. 한데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경매 홈쇼핑에 전문가들한테 매칭 서비스 의뢰하시면은 저희가 손쉽게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큰 지도인데요. 큰 지도로 보시면은 저희 물건 어딜까요? 야, 여기 빨간 화살표 바로 지하철 앞이에요. 여기 바로 딱 있네. 보시면은 이쪽에 지하철이 막 있어요. 막 있죠? 여기가 중앙역이에요. 중앙역이고 신안산선이라고 이제 여의도까지 가는 지하철이 건설 중에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고잔역 4호선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4호선이 쭉 이어지고 여기에 KTX도 예정돼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쪽은 공단, 반월공단. 반월공단에 가까워서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기는. 너무 편하고 이쪽 보시면은 안산 장상 주택지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확대된 지도로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물건 여기 힐스테이트 중앙 아파트. 사실은 이게 주공 아파트였는데 재건축한 거예요. 새 아파트죠, 이거는. 새 아파트고, 여기가 중앙역. 엄청 가깝습니다. 도보로 갈수 있어요, 도보. 그리고 이 지역이 안산의 제일 중심이에요, 여기가. 젊은 상업지역인데 병원이고, 식당이고, 사람들 다 일로 모여요. 그렇다면 여기 입지가 제일 좋다는 얘기죠. 제일 좋아요, 안산에서 입지가.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고려대학교 병원 있죠, 고대병원. 대학병원 근처에 있어야지 아주, 저희가 크게 아프면은 꼭 가득 가야 됩니다, 있으면. 여기. 가셔야 되고, 고잔역 보이시고요. 신안산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엄청 많아요. 다 있네요, 네, 다. 교육하는데도 전혀 뭐 이상이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영상은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중앙 103동입니다. 아까 저희 김 이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여기 지금 힐스테이트 중앙 103동 이 아파트 단지가 사실 1000세대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돼 있고
설명하신 거와 같이 중앙로 중앙에 있게 해서 뭐 여기서는 상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안산시청, 그다음에 병원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곳입니다. 3월 8일 날 1차 유찰 되면 2회차 때 한번 6억 3천에 지금 특가보다, 금매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한번 입찰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아,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새 거네요. 새 거. 단지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저번 회차 때 봤을 때는 사실 좀 1000세대 미만이라서 저희 이제 홍준기 교수님, 이 경납자금을 보시는 홍준기 교수님 의견은 약간 그 대출을 받을 때 약간 조금 높게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교통 호재도 있고 초중고가 모여 있고 거기에 또 저희 공공기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1000세대 이상입니다. 이 지금 요번에 보신 이 물건에 대한 경락 자금 대출의 가능성과 어떤 식으로 좀 대출을 받으면 좋은지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빠지는 게 사실 하나도 없죠. 그죠? 네. 네, 안산에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름도 이제 메이커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거는 보통 낙찰가의 70% 되는데, 지금 1회차에 들어가면은 70%를 넘기긴 힘들고요. 왜 80%가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주거용을 80% 받으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 80% 받기 힘드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속 경락잔금 문의했을 때 홍준기 교수님이 70%를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처음 안산에서 처음 70%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아파트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그 힐스테이트 중앙 103동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이제 계속 보시면서 저희 김 이사님이 다음 물건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다음 영상 가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거 두 번째랑 보시겠습니다. 자, 경매홈쇼핑의 금주의 베스트5 두 번째 물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 타경 56391이고요. 안산시의 고잔 7차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시고, 소재지는 상록구 4동 51510이고요. 안산 고잔 7차 푸르지오 712동 1202호입니다. 12층이죠. 로얄층입니다. 그리고 물건 내역 보시면은 세대수가 1300세대가 넘어요. 넘고요. 공급 면적은 34평,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이시고 지상, 지하, 주차장이 다 있어요. 주차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신안선선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신안선선이 이쪽에 여기 생길 예정이에요. 예정이라서 체크 포인트시고요. 시장 조사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4억 8천, 올해 2월 달에 거래됐고요. 직전 최고가는 6억 5천 5백만 원이었어요. 작년이었죠. 현재 매매 호가는 5억 3천, 금매가는 5억으로 조사했습니다. 전세가는 2억 5천, 올해 2월 달에 22층 거래됐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 경매가는 감정가가 6억 1천, 1회차에 한번 유찰되면은 4억 돼요, 바로. 금매가보다 확 떨어집니다. 한 번도 유찰되면은 2억 9천, 어마어마하죠? 체크하시고요. 자, 명도 난이도는 합니다. 명도 어려우시면은 우리 경매홈쇼핑에 매칭 서비스 의뢰하시면은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입지를 한번 보실게요. 입지 보시면은 큰 지도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물건이 여기에요. 여기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눈에 띄는 게 이게 있죠. 이거 호수공원. 공원이 크게 있어요, 앞에. 네. 엄청 좋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엄청 넓고 산책하기도 좋으시고, 뭐 가족들 피크닉 정말 좋아요. 탄천도 오르고 있어서 좋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송산 그린시티, 여기도 개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전부터 개발 쭉 해와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스마트 허브 노선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거랑 이어지는데, 이쪽에 공단 지역. 이쪽 쭉 가시면 반월공단, 시화공단 있죠? 더 가시면 이제 백옷, 인천이고, 송도. 거기가 허브 노선이 예정돼 있고요. 보시면 역은 고잔역 계시고요. 여기 중앙역 있고요. 조금 먼데, 이게 생기니까, 우리가. 생기니까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혹시 대학교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 한양대 있습니다. 아. 에리카 캠퍼스. 정말 가깝고 좋죠. 자, 그러면은 좀 확대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물건이 여기에요. 여기시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나갈 필요 없어요. 없으시고, 길 건너 아까 말씀드린 호수공원. 엄청 넓습니다. 이게 탄천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엄청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 상업지역은 여기도 있고, 여기 위쪽에도 있어요. 뭐 금방 차 타고 나가면은 있는 지역이고, 사실 이 안에도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쇼핑 같은 거 어렵지 않고요.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 가깝습니다. 이쪽에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체크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던 거
지하철역. 이거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직 안 생겨, 생긴다는 얘기인데, 생기면은 가치가 다 올라가겠죠, 여기 있는 거.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뭐 공단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만 생활하셔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실게요. 와, 자, 이 두 번째 물건 또한 첫 번째 보신 물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1000세대 이상이고요. 주차장이 아까는 지하에만 있었지만 지상 지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신안산역이 생긴다는 보통 효재가 또 같이 있고 이 아파트 역시 지금 안산시 고잔 7차 프로지오 아파트 역시 지금 초중고가 있고 한양대 에리카가 있고 신안산대학이 있고 송산그린시티 뒤에 가까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굉장히 좋고 경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억 1000에서 2회차 가시면 금매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지도 잠깐 봤었는데 뒤에는 탄천, 앞에 뒤에는 탄천 있고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역도 생기고 엄청 살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네, 앞으로는 맞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저 신안산역이 지금 보면은 고잔역도 있고 중앙역도 있고 신안산역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만 걸으면은 4호선도 탈 수 있고 새로 생긴 역도 갈 수 있고 교통이 굉장히 편안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뭐 초중고 대학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뭐 이게 뭐 신혼부부서부터 생애 주기를 거기서 다 보낼 수 있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대출이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갖고 오긴 했는데 저희가 안산 화성사니까 세솔동에 있는 분들 이제 고잔 프루지오 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바닷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뷰가 보이는데 야. 지금 영상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것 때문에 또 거기가 인기가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70%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분당에도 네. 보면은 호수공원 있고 탄천 있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사실 단지 내에서 네, 호수공원도 있고 탄천도 있고 뭐 다 가능한 안산에서 이미 생활권을 정착하신 분이 추가로 뭐 대출을 받으셔서 낙찰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신규로 나는 아직 집이 없는 예, 무주택자가 낙찰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예, 물건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인터뷰 영상도 좀 준비되어 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한번... 저기 아파트 해당 아파트에 이제 부동산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대우 7차 부동산 대표 한영애입니다. 여기 6차, 7차, 9차 대우 아파트는 거의 한 지금 18년 차 입주한 아파트라 대형 평수들이 좀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주위에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2026년도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 추후에 이쪽 아파트들이 거의 뭐 8억에서 10억 정도 보는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10년 넘게 이쪽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 매수라든가 아니면 매도가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고 학교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올 때는 학교를 보고 많이 오는 상황이라 입주하셔도 좋고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거 두 번째 물건, 안산 상록구 해양로에 위치한 그 안산 고잔 7차 프로지오 아파트였고요. 다음 세 번째 물건 저희 김 이사님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매 홈쇼핑의 금제 베스트 5 세 번째 물건입니다. 자, 세 번째 물건 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2 타경 55244고요. 안산시에 있는 예누리 아파트예요. 예누리 아파트시고 물건 종류는 아파트 소재지는 안산시 상록구 4동 1344예요. 그리고 예누리 아파트 502동 301호. 물건 내역 보시면은 세대수는 576세대에 공급 면적은 65평. 65평. 65평이시고 방 5개, 단체 2개입니다. 방이 많아요. 5개예요. 3개 아니에요. 그리고 남향이시고요. 햇살 차는 남향이고 대형 평수의 남향. 그리고 지상 지하 주차장 다 있고요. 여기서 체크하실 게 사리역. 사리역이라고 들어보신지 우리 사리역에 도보 3분이에요. 5분 아닙니다. 3분. 3분. 뛰어가면 1분. 1분. 1분이에요. 자, 시장 조사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직전 최고가인데 7억 8천 작년 5월 20층이었고요. 와. 현재 매매 호가는 6억 7천에서 7억 5천이시고 금매가는 6억으로 조사했습니다. 전세는 6억 5천. 작년에 5월 달에 20층이었고요. 현재는 작년 전세보다 금매가 낮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경매가 감정평가액이 7억 4천 100이에요.
그리고 한번 오늘 유찰 되면은 5억대. 바로 금매가보다 떨어져요. 거의 뭐 1억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한 번 더 유찰 되면은 3억대예요. 어마어마하죠, 3억대. 그리고 명도를 보시면은 얘도 명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경매홈쇼핑에 매칭 서비스 의뢰하시면은 명도가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아파트가 여기죠. 여기시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사령 여기에요. 바로예요. 바로 뛰어가면 1분 안 걸려요 사실. 제가 네. 가봤는데 길만 건너면 돼요. 길만 건너면 되시고 여기 옆에 상록수역도 있고 또 KTX 예정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 송산 그리시티 쭉 개발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좀 오래돼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우리 작은 지도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입니다. 연우리 아파트. 연우리 아파트. 보시면은 공간이 넓어요. 대형 평수에다가 넓습니다. 사력. 바로 있네. 바로예요. 바로. 꼭 체크하시고 있고. 학교 다 있고요. 초등학교 있고 강골 도서관 있어요. 도서관 하나 있고요. 바로 걸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생활하시기에는 엄청 좋아요. 저도 저 사리역이 네. 그 도로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도로 넓고 차도 안 막히고요, 그럼. 네. 놀러 가시면은 이게 구조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택단지로서만. 아, 아파트만 있고요. 여기 뭐 범죄 같은 거 많이 없겠죠, 그러면? 다 주거지역이니까. 저희가 산책로도 또 잘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촬영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예누림 아파트 502동인데요. 여기 지금 아파트 이제 조금 이따 영상에 저희 이사님이 찾아오신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조금 이따 이재우 이사님이 설명을 드릴 테고 지금 세 개 보신 물건 전부 다 보시면 지금 1차 유찰된 가격이 금매 가격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사리역, 그다음 신안산역, 뭐 중앙역, 고잔역 이렇게 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저희 김 이사님이 지도를 이렇게 잘라 오셨지만 사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아파트가 뭐 프로지오 7차, 힐스테이트, 예누림 이거 다 어쨌든 교통의 요지, 그다음에 송산, 화성, 그다음에 저쪽 시흥 뭐 저쪽으로 다 이렇게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적인 곳에 있어서 오늘 저는 지금 계속 3회차 영상이지만 오늘 물건들 좀 예의주시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번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김 이사님이 경기도권에서 60평대인데 5억대로 할 수 있는 5억대로. 많이 없습니다. 많이 네. 없죠. 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 물건이고 네. 그 정도 가격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저렴한 편이 아닐까요? 평소에 비해서 김 이사님 그죠? 네, 그런데 여기는 입지가 너무 좋아서 네. 여기 우리 사리역이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생기는 바람에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네, 22년도에 개통된 건데 저 신안산역에서 타면은 아시는 거와 같이 분당 그 왕십리 그러니까 수원 분당 왕십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이 지금 여기 지금 생긴 네. 여기예요? 네, 살이 여기 이미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오래된 아파트라고 아까 하셨지만 전기차 충전소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지금 방이 전 다섯 개라서 또 경락 잔금 대출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홍 교수님께 요 해당 물건에 대한 대출 가능성과 뭐 이익이 있을지 한번 다시 또 고견을 들어볼게요. 네. 사실 방 다섯 개고 65평이라고 하면은 가격 대비 되게 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방이 많으면 방 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것도 있고 지금 뭐 완전 초역 세권이긴 하지만 또 메이커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지겠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0% 정도만 계산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맞다는 거라기보다 소득 조건이 다 맞고 네. 대출이 낮고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홍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좀 맞았을 경우 60% 생각하는데 이화채의 낙찰을 받게 되면 사실은 내 돈이 한 1억 5천에서 2억만 있으면 이 아파트 65평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뷰 영상도 준비됐다고 네, 해당 이제 아파트의 부동산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처음에 분양할 때는 감자골 아파트 단지로 분양되었고 1994년부터 95년까지 한꺼번에 3,850세대가 다 입주한 아파트예요. 이 주변으로는 산이 딱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만 있고요. 단지 내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건너편에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굉장히 부촌으로 안산의 강남이라고 부촌으로 불릴 만큼 주거 환경도 좋고요. 현재 역시도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건물이 좀 노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한번 들어오시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사셔요. 그만큼 다 좋은데 요즘 아파트 가격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건강하게 자녀 교육 잘 하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오시는 걸 저는 굉장히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영상 보셨는데 저희 지금 나오신 이 중개사분은 굉장히 솔직하게 해당 그 아파트의 그 장단점을 좀 설명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고 더하면 아까 설명이 잠깐 빠졌지만 동산고가 여기가 굉장히 명문고거든요. 아 동산고가 네, 명문고? 네, 명문고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한번 고려를 해도 나쁘지 않을 네, 아파트로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네 번째 영상, 아니 네 번째 물건. 네. 물건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명 쇼핑의 금지의 베스트5 네 번째 물건입니다. 자, 네 번째 물건 사건 번호는 202-2820이고요. 안산시의 3익 아파트예요. 물건 종류 보시면 아파트 시고 소재지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8 3익 아파트 104동 804호예요. 자 물건 내역 보시면 세대수가 980세대, 1000세대 좀 안 되고요. 공급 면적이 40평대입니다. 40평대시고 방 4개, 화장실 2개시고요. 자 거실 기준으로 향은 남향이시고요. 지상, 지하, 주상 다 있습니다. 실거래가 보시면은 직전 최고가인데 4억 5천. 올해 2월달입니다. 자, 매매 호가 4억에서 4억 6,500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금매가는 4억 2천이었습니다. 4억 2천이었고, 전세는 2억 5천. 좀 낮습니다. 체중량 경매가, 경매 감정가는 4억 6,300. 자, 한번 유찰이 되면은 3억 2,400. 3억대예요. 1억 확 차이 나요. 1억 차이 나고, 한 번도 유찰되면 반값입니다. 반값 경매 되는 겁니다. 반값 아파트. 자, 명도 난이도는 하. 어렵지 않아요. 경매원 쇼핑에 매칭 서비스 의뢰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보실게요. 큰 지도로 보시면은, 자, 우리 물건이 여기세요. 빨간 화살표. 빨간 화살표인데 위에 또 번쩍거리죠? 안산 신길 공공주택지구. 요것도 지금 조성되고 있고요. 그 위쪽에 거모동. 크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쪽이 원래는 개발이 오랫동안 안 됐던 데예요. 근데 이번에 돼가지고, 개발되고 있고요. 지하철 보시면 여기가 신길 온천역이에요. 여기 안산역 4호선 지나가고 KTX 예정돼 있고요. 쭉 4호선 정왕동 옆에 오이도역 가게 돼 있고요. 인천으로 빠집니다. 빠지시고 여기 보시면은 공단 시하공단이 있고요. 시하공단이 있고 여기에 학교도 있어요. 대학교들도 있고 일자리 없으시면은 없으시 안 계시겠지만 일자리가 구하기 너무 쉬워요. 여기 진짜 너무 쉬우시고 신안산선 이쪽에 지나가고 있고요. 약간 거부리가 옆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신안산선 이쪽 지나가고요. 자, 한번 확대 지도 보실게요. 여기예요. 바로 붙어가지고 여기 개발되고 있습니다. 위로 크게 개발되고 있어요. 개발된다는 거는 여건이 좋아지겠죠. 살기가. 그러면서 좋아지고. 가치가 오르겠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랑 제일 가까워요. 얘가 제일 가까워요. 신기로운 얘네랑 좀 멀죠. 네. 얘가 높아져요. 가치가. 그리고 학교 다 있습니다. 학교 다 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직접 촬영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번째 영상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위치한 3익 아파트인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지금 3익 아파트는 지금 주택단지, 대단위 주택단지가 개발 예정 중인 앞에 또 그것도 지하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면 오히려 동시효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 영상에서는 조금 낙후되어 있어 보이지만은 향후의 가치가 훨씬 더 기대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이사님 맞죠? 제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실제로 낙찰 경매로 낙찰 받고 하면 뭐 안에 인테리어 다 고치고 하시기 때문에 안은 뭐 다 새거나 다름없고 요즘 인테리어 너무 잘 해주시잖아요. 잘 그렇죠.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뭐 지금 보면 평수도 지금 뭐 40평대형. 예. 네. 아까 이제 1000세대 약간 못 미치는 한 980세대지만
지금 보시면 경매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매가보다 낮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까지 가면 진짜 반값 아파트로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는. 40평대 이 금액의 아파트를 찾기가 경매가 아파트를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되게 꼼꼼히 지하 주차장도 또 네, 내려가셔서 확인을 하셨네요. 제가 촬영 영상이 찍히는데요. 야, 여기가 진짜 지하철도 있고 지하도로 이제 주차장도 있고 낡았지만 그래도 다 갖출 건 다 갖춘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 이 아파트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안산역 쪽으로도 휴먼시 아파트들 쭉 들어서 왔고 그게 들어서 좀 됐고 이제 반대쪽에 아파트 들어오는 거예요. 뒤쪽까지. 그리고 그치, 요 아파트는 네. 아까 대학은 그 산업기술대학하고 또 가깝고 상기대랑 네, 상기대랑 이렇게 다 가까워서 이쪽 이제 산업지구도 많거든요. 거기 네. 공단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또 다시 또 요즘에 저희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치. 다시 또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여러모로 보니까 좋네요. 네네. 자, 홍 교수님. 이 아파트 또 40평입니다. 방이 또 4개라서 전 또 네.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네, 네. 대출 술을 얘기하기 전에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사실 신기론촌역 있는 데는 안산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 끝이죠? 아니 좀 동떨어져 있어요. 네. 사실, 그죠? 그래갖고 조금 인프라가 좀 없는데 이제 좀 미래를 보고 난 안산에 좀 10년 이상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아주 재미를 많이 보지 않을까 하면서 아까 전 물건은 65평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7평이 엄청 큰 건데도 네, 맞아요. 좀 작아 보이긴 작게 느껴지죠, 그죠? 가격대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60%를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따지고 보니까 뭐 아직 뭐 개발된 것도 아니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가깝긴 하지만 안산에서 조금 이제 외부로 나와 있고 예, 60% 정도 계산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낙찰가 60%인가요? 네네. 자, 오늘 지금 네 번째 물건까지 거의 예상 다른 요건이 다 갖춰졌을 경우에 저희 한 70%, 60% 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물건까지는 그 정도 선으로 대출이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주셨고 전 이거 개인적으로 그때 김 이사님이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이 이쪽 조금 위치적으로 네. 고속도로 올라타기 편하다는 말씀을 살짝 네.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네. 근처에 있고 네. 그 바로 설명 올라타요.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바로 같아요. 바로 올라타시고 이게 그러면 관악? 관악 지역이 안산 IC랑 서안산 IC가 있는데 그쪽으로 바로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올라타가지고 그 순환도로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도 자가 운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네. 김 이사님, 이제 저희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자, 경매 홈쇼핑의 금주의 베스트 5 마지막 물건입니다. 마지막 물건은 사건 번호가 201타경54166이고요. 자, 시흥시의 영남 아파트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시고 소재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0이고요. 영남 아파트 604동 402호예요. 물건 내역 보시면은 세대수는 1000세대 좀 안 돼서 820세대고요. 공급 면적은 24평. 방 3개, 화장실 2개시고요. 향은 거실 기준으로 남향이에요. 남향이시고 지상, 지하, 주차장 다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실거래가는 2억 5천. 올해 2월 달에 1층 되신 거고요. 직전 최고가는 3억. 3억 6,900이었고요. 작년 3월 달에 3층이었고요. 현재 매매 호가는 2억 8천에서 3억 7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매가는 2억 5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세는 1억 8천으로 올해 2월 달에 1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경매가. 신권이다 보니까 여기 제가 만든 건데요. 경매가는 자, 감정가 3억 7,100이고요. 유찰이 한번 되면은 2억 5천대예요. 바로 금매가예요. 한 번도 유찰되면은 1억대. 1억대에 마련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요새. 자, 1억대예요. 이거 체크하시고요. 명도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경매홈쇼핑에 전문가들한테 매칭 서비스 의뢰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입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큰 지도 보시면은 물건지가 여기예요. 여기시고요. 자, 여기 정왕역, 오이도역, 신길온천역. 계속 여기 생겨요. 여기 4호선입니다. 4호선이시고 남한산 IC 평택 갈 수 있는 남한산 IC 바로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야공단이 있어가지고 시야공업단지요. 있어가지고 일자리 구하시기 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제약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이직하시기도 사실 어렵지 않으세요. 이쪽은 105신도시. 신도시 있고 더 넘어가시면은 송도. 송도고요. 확대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105신도시 아파트도 봤는데 거기가 네. 다 연계가 돼 있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시고요. 영남 6차 아파트. 이쪽에 터미널 있어요. 터미널.
이렇게 아담한 터미널이긴 한데 터미널에 써가지고 뭐 급하게 어디 가야 된다 하면은 그냥 집 나가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고 사실 여기가 뭐 공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안 좋거나 뭐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앞에 녹지가 있네요. 녹지가 이게 뭐냐면은 완충 녹지라 해가지고 이 녹지를 만들게 돼 있어요. 만들어서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저 아래 있는 공단에서 뭐 매연 같은 거 여기 심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런 녹지들이 그 안산 시흥을 보시면은 공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게 많은데 전 처음 봤어요. 그 학교들은 여기 다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위쪽에도 학교가 있고, 뭐 교육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정왕동의 제일 중심가는 여기예요. 여기에 뭐 식당들 있고 병원 있고 뭐 히트니스, 다 헬스 이런 거 여기 다 몰려있어요. 여기 빽빽하게 몰려있어서 집 나가서 바로예요. 애기들이 아프면은 급한데 바로 있어요 여기. 아, 다 해결할 수 있는. 다 있어, 다 해결돼요. 병원들 다 있고 없는 병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다 있어요 여기. 현장에 자, 갔다 오신 직접 촬영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근데 저거는 영상을 직접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그런 가능성이 네네. 높으신 겁니다. 맞아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영남아파트 604동 인근인데요. 지금 이제 시흥시 영남아파트는 지금 저희가 앞에 달았던 평수들 30평대, 40평대, 60평대 대형 평수였다면 이 평수는 24평으로 어떻게 보시면 신혼부부? 아이가 이제 좀 어린, 그래서 이제 병원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족 구성원이 약간 3명, 4명 정도 있는 그런 가족들이 좀 받으면 좋겠고, 오늘 보신 5개의 물건들 다 명도는 다 난이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이도 하고, 지금 2회차로 이렇게 유찰됐을 경우에 거의 다 지금 뭐 2억대, 3억대, 뭐 6억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번 물건은 2억 5천이라서 신혼부부들이 참 받기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평수가 네. 아무래도 좀 작아서 그런 거지. 네. 뭐 처음에 이제 신혼생활 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뭐 지하철역이 조금 떨어져 있긴 네. 하지만 뭐 완충 지역에 녹지 지역도 있고, 뭐 대학교도 좀 있고, 예,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대출. 자, 저희 홍 교수님 의견 한번 대출에 대한 홍 교수님 의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평수는? 평수, 작은 평수, 아. 20평수. 24평을 가장 좋아하고요. 아.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공장, 그 큰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더더욱이 뭐 임대도 안 살더라도 임대가 잘 나간다는 아. 생각에 은행에서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보시고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시면은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 9평이라고 하죠. 네. 그 평수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출은 근데 요거는 60%를 계산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보통 감정가의 뭐 60%, 낙찰가의 70% 낮은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60%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지금 홍 교수님의 의견을 조금 정리해보면 어떻게 보면 요거는 자가로 살기보다 이 인근에 지금 공업지역이 많고 아까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많으니까 네.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요. 예를 들어서 뭐 좀 꿀팁을 드리자면 꿀팁 나옵니다. 예, 뭐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네. 뭐 회사 기숙사로 전체적으로 해서 아. 회사에서 월세가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방이 3개, 뭐 아까 보니까 방 4개니까 더 많은 걸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일반한테 받는 월세보다는 더 고의 그러네.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와 아, 역시 그 전문가가 바라보는 거랑 이 일반적인 사람이 네. 바라보는 거랑 전혀 다르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본 물건 중에 저희 홍 교수님께서 꿀팁을 드린 건 이거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저희 뭐 상담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또 현장 영상 아니요,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이제 마무리 시는 아, 그런가요? 거. 네.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일단 5개까지 베스트 5 안산, 시흥 해서 총 5개가 물건이 끝났고요. 부동산 관련된 상식과 이슈를 저희 또 김 이사님께 부린이에게 이렇게 설명할 또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다시 나가지 말고 기다리셔서 네, 방송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준비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홈쇼핑의 금주의 부동산 상식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주택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어요. 자, 이번 주는 이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이거를. 아파트는 층수가 5층 이상이에요. 그리고 연립주택이랑 다세대는 4층 이하고요. 필로티랑 지하를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예, 필로티랑 필로 주차장이랑 지하 제외하고 면적은 연립주택이 660제곱 초과되는 거고 다세대는 그 이하예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런 게 아파트예요. 요런 게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은 다세대 4층인데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면적에서 넓은 빌라 있잖아요. 면적이 넓은 거 그런 게 연립주택이고요. 기숙사도 있긴 한데 우리가 잘 뭐 사용 안 하니까 단지 공동 치사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간단하게 금주의 부동산 상식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잠깐 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네. 1, 2, 3, 4번. 1, 2, 3, 4번 1번, 중에? 1번. 저는 1번입니다. 대지로 보면? 뭐 저도 1번? 1번. 1번. 네. 1번. 은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1번이고요. 네.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연립주택? 아니, 기숙사. 아. 이거는 보통 80% 이상 나와요. 왜 그러죠? 뭐 고시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그냥 보통 이제 방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주거용으로 들어가는데 기숙사나 고시원 이런 것들은 대출이 많이 나오면 90%까지도 나오니까요. 와. 대출은 많이 나오는데 은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아파트고요.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건 기숙사, 고시원. 저 홍 교수님 추가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연립주택 하나를 싹 받아서 네. 그걸 다 리모델링해서 기숙사처럼 해도 돼요? 기숙사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동치사시설이거나 역시 네. 불인이에요, 불인이. 아, 알겠습니다. 외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까? 자, 지금 부동산 상식에 대한 간단한 저희 이제 김 이사님 설명이 끝났고 다음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엄 쇼핑의 금주의 부동산 이슈. 이번에도 계속 이런 이슈들 많이 나오는데요.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발표가 됐어요. 주요 사항만 알아볼게요. 자, 여기 앱이 있습니다. 안심해서 앱이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고 해요. 여기서 체크할 만한 게 여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이게 법 개정 후긴 한데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용하실 때 이거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 체납 정보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전문을 한번 보면은 이것도 간단히 볼 건데요.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 보증 개선한다고 해요. 가능한다고 하고 매매 계약 임차인 고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임차인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해가지고 그 이후에 문제로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요.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이거 실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한다고 하니까 우리 전세를 구하시는 임차인분들은 이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금주의 보면, 부동산 네. 이슈였습니다. 자, 저기 보면 안심전세 앱 하반기 출시 예정이니까 지금 뭐 이제 전세에 관심 있으시고 향후 지금 전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 출시되면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용해보는 네, 것도 맞습니다.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상식과 이슈가 끝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벤트 경매 물건 이제 볼 텐데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장곡동에 있는 물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경매 홈쇼핑의 금주의 이벤트 물건입니다. 이벤트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2271이고요. 시흥시에 근린주택이에요. 근린주택이고 물건 종류가 근린주택인데 쉽게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이시고 소재지는 시흥시 장곡동 886-25고요. 물건 내역 보시면은 토지가 92평 좀 넘어요. 건물 면적이 181.9평 좀 넘고요. 이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시면은 1층에 상가 있고 2, 3, 4층에 주택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런 거. 주택의 세대수는 4세대인데 좀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 2세대가 복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좋은 집들을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선호도가 높은 거를. 그리고 4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근에는 매매 호가가 없어요. 매물이 없는데 조금 떨어진 데 가면 14억짜리 있고요. 주위에 매물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경매가를 보시면은 감정평가액이 19억 나왔어요. 아, 20억 가까이 됐네. 네, 중요한 게 유찰돼서 지금 9억이에요. 우와. 9억대. 갖고 정말 좋죠, 9억대. 물론 14억이라고 쳐도 5억 차이 나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값 이하인데? 정말 좋은 물건이고요. 명도 나이도는 하라 그러는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말 우리 그 경매 쇼핑의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명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입지를 한번 보실게요. 입지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저희. 근데 주위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도시 개발을 한 거예요. 장현지구를. 사실 옛날에는 이쪽이 이것만 있어가지고 약간 좀 허화 벌판이었는데 다 아파트 다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 지금 다 개발된 네, 상황? 개발돼 있고 지하철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근데 여기에 또 경강선이 예정돼 있어요. 바로 앞이죠.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 인프라가 엄청 좋아졌어요. 여기가 IC 여기 있죠. 연성 IC. 네. 연성 IC 타면은
뭐 시흥, 인천, 안양, 성남 다 갈 수 있죠. 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시청도 있고 너무 좋은 입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대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확대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고요. 이렇게 빨간 건 새로 다 지은 거예요. 다 지은 거고 얘만 옛날 아파트.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요. 상업지역이 있고 이렇게 이쪽에 학교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네.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가시면은 다 새 건물이에요, 이거는. 네. 다 새 아파트고. 아. 얘만 조금 90년대나 2000년 초반 때 지은 아파트고. 그럼 동네가 쾌적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 중에 상가주택. 1층에는 상가, 2, 3, 4층에는 주택. 그 주택도 뭐 원룸 이런 게 아니고 복층도 있고. 복층이 두 세대. 정말 좋죠. 그럼 저희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자, 1층은 상가고 2층은 이제 월세. 사실 이제 저희 로망이 이제 건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주죠. 네, 건물주. 이건 사실은 이걸 낙찰받는 순간 건물주가 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요게 통으로 지금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영상 보면 되게 건물이 깨끗해 보여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아. 그렇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제시회 건물이란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베란다에 살짝 차광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제시회로 이제 포함됩니다. 아, 여기 아파트가 보이네요, 진짜. 네, 그거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시고요. 오래된 아파트. 맞은편에는 새 아파트. 다 신축 아파트. 야, 신축 건물이 지금 이제 유철이 2회, 3회. 좋은 점이 그 건물 바로 앞이 원래 다른 건물 이렇게 막히기 마련인데 여기 앞인데 여기는 뻥 뚫려 있어요. 야, 아니 네, 이 건물 앞에만 뻥 뚫려 있어요. 아니 개인 마당 같은. 그 개인 마당, 개인 마당도 되고. 아, 그 개인 마당이 있는 거는 좀 다른 집이군요. 이 앞에는 보호수로 심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뻥 뚫려 있는 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구독자 입장에서는 19억짜리가 9억까지 떨어졌는데 네, 왜 아무도 안 했어? 라면서 네, 조금 그쵸, 의심을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를 해보셔야죠. 아니면 네, 저희한테 의뢰하시거나. 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명도가 네, 하라고 해서 좀 이렇게 상담을 받고 같이 하시면은 네, 좀 지금 건물주를 꿈꾸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좀 뿜뿜할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아파트가 인기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개인적으로 밑에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차 계약해서 네, 이제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월세 받을 네,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금액적인 걸 이렇게 작전을 잘 짜서 하면은 좋은 그 주택을 좀 낙찰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희한테 상담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은 네네, 사실상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그린 주택을 많이 찾으시는데 보통 그린 주택이라고 하면은 상가가 들어가 있는 주택이고요. 네. 아예 다가구만 1층부터 다가구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건축물 대장을 띄웠을 때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낙찰가의 70%. 근데 이것도 신탁으로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신탁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임대차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방빼기를 안 하는 대신에 대출을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꼭 상가가 있는 근린주택을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느꼈는데 저희 홍 교수님께서 요번 회차에 이 물건에 대한 네, 이 뭐랄까 대출에 대한 그 정보를 완전 좀 빵빵하게 이렇게 주신 것 같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으니까 오늘 한 물건 5개의 물건과 이벤트 물건 꼭 메모해 두셨다가 저희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경락 물건 베스트 5와 이벤트 물건 그리고 부동산의 이모저모까지 살펴보았는데 저 오늘도 항상 수고해 주시는 저희 김건우 이사님, 홍준기 교수님, 그리고 이재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교통 호재가 있는 안산과 시흥의 경매 물건을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다 이렇게 막 마음에 들어서 큰일인데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올리는 신권 물건 중에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상의 경칩도 지났습니다. 저희 부동산에 얼어붙은 경기도 곧 좋은 봄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했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